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큰고병자와 함께하는 심야의 아제로스 게임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해야 되죠? 오늘은요, 저희가 내일이 휴방이에요. 네, 그렇죠. 네, 내일이 휴방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에 있었던 주간 퀘스트, 저녁 퀘스트 20개를 맞춰야 되는 이제 주간 퀘스트를 먼저 해야 될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레벨업 퀘스트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어우, 많은 분들이 지금 퀘스트를 하시러 오셨는데. 그러게요. 자, 저희도 빨리 여기 두루마리 현자 놀라한테 말을 걸어서 바다를 건널 거야부터 시작을 해보죠. 여기도 팔팔한 젊은이가 오셨군요. 팔팔한 젊은이가 오셨군요. 죽어라, 알바트로스. 오늘 이제 나머지 거 20개를 다할수 있는 건가요? 20개 네, 정도? 오늘 다할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지금 7개 남았는데, 네. 토르톨란 3개에 골든 4개 이렇게 하면은 20개가 다찰것 같아요. 그렇군요. 13개 했군요. 그럼. 네, 13개 있습니다, 네. 저희가. 주간 퀘스트를 마치고 또 이제 보상을 받아야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일찍이 그 레벨업 거북이가 캐릭터가 아닌 바다에 그 만렙 캐릭터로 돌아왔습니다. 전쟁 자원을 1000이나 줘요. 오, 전쟁 자원 네. 1000. 상당히 쏠쏠한 퀘스트이기 때문에 꼭 그렇네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뭔가 저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목 상태가 별로 안 좋군요. 네, 전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네, 오늘 많이 콜록거릴 텐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저도 뭐 원래 그러고 있었고요. 감기는 아니지만. 근데 진짜 오늘따라 감기 걸리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번 주말이 뭐 날이 되게 안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요. 저희 팀에도 그 이번에 오늘만 하더라도 저희 팀에 두 분이 못 나오셨어요. 헐. 감기 때문에.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오랜만에 둘이 같이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방송 두번 정도 이제 참여를 늦게 거북이가 하셔가지고. 바다에 네. 닿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뭔가 고맙습니다. 퀘스트 완료가 됐군요. 네, 그 오늘 완료됐네요. 뭔가 패치를 하던데? 미리 패치를 한 건가? 그런 아니요, 것뭐 같은데? 잠깐 패치 했겠죠. 그래서 벌써 저희가 시작하나 했죠. 8.1이 시작하나 했습니다. 13일 날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시작부터 시청자분 7분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웬 일이지? 어서 오십시오, 그러게요.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방송 제목이 만렙은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죠. 네, 꼭 해야 되는, 만렙이라면 꼭 해야 되는 저녁회가 있죠. 게다가 그렇죠. 이번 주처럼 저녁회가 주간 퀘스트로 이제 주는 더 있어서 더더욱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저희는 내일 휴방을 하기 때문에 거의 오늘이 저녁회를 할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네요. 자, 어디로 네. 갈까요? 일단은요, 예. 나즈미르 쪽에 가서 껍질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두운 공동으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어두운 공동 가보죠. 동쪽 능선을 쭉 따라서 이동을 할것 같군요. 그리고 아마 이번 주 주간캐는 또 신던이란다. 저기 시간여행 던전이죠? 네, 시간여행 던전이 될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게다가 네. 격전지까지 열렸습니다. 이게 할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아 지난주에요. 그러네요. 이번 주 만렙 캐릭터 가지고 할 일이 굉장히 많군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주 격전지는 챔피언이 누굴지가 궁금하군요. 상당히 궁금하죠? 8.1에도 이제 격전지가 새로 열린다고 하는데, 네. 그때 격전지 사령관을 맡게 되는 캐릭터들이 나름 또 흥미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나왔나요, 벌써? 네, 그 벌써 음성 파일이 다 오픈이 돼가지고, 지난번 패치였던 지난번 저기 확장팩이었던 군단 때, 네. 그 감시자들 중에, 네. 나이트 엘프 감시자들 중에 병참 장교를 하던 캐릭터가 호드 쪽
포세이큰이 돼갖고 네. 그 저기 뭐야 사령관을 막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흥미롭네요. 그래서 이제 8.1 패치부터는 뭔가 원래도 지금 서서히 그러고 있지만 실바나스가 이제 인간 시체들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종족의 시체들을 가지고 그 포세이큰을 만들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 여러 종족의 포세이큰이 점점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왕님의 인류 대통합인가요? 포세이큰으로 대동단결. 그렇죠. 옛날에 그 불심으로 대동단결 하셨던 분이 생각이 김길수 씨죠. 그러게요. 네. 김길수 씨 성함까지 네. 기억을 하고 계시다니. 네,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었으니까요. 그러게요. 불심으로 대동단결 진짜 너무 웃겼어. 뭐 대한민국을 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양반도 있는데 뭐. 그렇죠. 자 도착을 했습니다. 같이 가. 아시죠. 껍질놀이군요. 네 껍질놀이입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퀘스트죠. 그나마 이건 할 때마다 좀 재밌기라도 해요. 껍질놀이. 저는 오랫동안 다양한 물건을 수집했습니다. 잘 맞춰보시겠습니다. 저리가 이놈들아. 좀 앞으로 지나갈게요. 네. 저리가 이 테라닥스 놈아. 이거 제가 전투에 걸린 게 아니라 제가 걸린 거 같죠? 아 그런데. 아우 좀 진짜 죽어버려. 죽여. 죽여.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아, 닭날개 준다. 저렇게 큰 몹을 잡았는데 닭날개 같은 아이콘이 딱 뜨니까 되게 귀엽네. 대형 치킨이죠. 맛있겠다. 헛소리는 됐습니다. 요점만 말씀하십시오. 누가 더 빨리 하나 내게 할까요? 저 이미 두 개 끝냈는데. 곧 나더라고. 저 지금 반 정도 됐어요. 저도요. 아. 아 빨리 뒤집히라고 좀. 저 두 개 남았어요. 마지막입니다. 아 안 돼. 나도 두 개 남았는데 지금 빨리요. 아 정말 몇 초 차이로 몇 초 차이로 졌군요. 가시죠. 아 네 전역 퀘스트 15개가 남았는데 네 5개가 남았죠. 5개 아 15개를 진행했으니까 5개가 남았죠. 그렇죠. 볼든 쪽으로 가서 이제 볼든 전역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볼든 쪽의 얼라이언스가 좀 조용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볼든이 요즘 상당히 핫한 전쟁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디로 날아갈 거냐면요. 네. 동선을 좀 짜볼게요. 좀 쉬운 캐 위주로 저희가 가려면은 그을린 모래 전초 기지를 일단 가겠습니다. 그을린 모래 전축이죠. 네, 알겠습니다. 테라닥스를 타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번 격전지에서 나오는 아이템은 좀 무기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무기만 색깔이 달라가지고 이 철퇴도 멋있긴 한데 얼른 빨리 사울팽 도끼를 먹고 싶네요. 아 사울팽 도끼 진짜 멋있죠. 그렇죠, 사울팽 도끼 멋있죠. 네.
도끼류. 사갈핀 도끼가 어디냐? 이거구만. 지금 룩에 딱 맞네 아주. 다행히 오늘은 얼라이언스가 조용한 모양이네요. 다행입니다. 네. 진짜 조만간 저기 군단 때 던전들을 좀 혼자 가볼까 싶습니다. 그것도 괜찮죠. 혼자 갈 수 있을려나? 혼자 괜찮지 않을까요? 그냥 신화 던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글쎄요. 다른 분들 뭐 말하는 거 보면 다 그냥 뭐 옛날부터 갈 수 있었다고 뭐 그 얘기들 하시는데 괜찮지 않을까? 네. 공략이 좀 빡센데 뭐 이런 그 저기 뭐야 공격대 같은 데 아니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력시약 수집부터 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시죠. 이곳에 적응해서 살아남는 생물을 보면 놀라실 겁니다. 덩굴손 씨앗은 툭 튀는 맛이 일품이랍니다. 씨앗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다시 조심하십시오. 튀는 맛이 일품이래 형. 씨앗이 맛있겠네요. 형도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패션으로치. 패션으로치. 석류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하고요. 석류도 맛있죠. 대상이 없습니다.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씨앗 되게 안 나오네요. 좋습니다. 이 정도면 오래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네. 한 번에 먹을 안 나왔어요? 않으면 말이죠. 나 네 개 나왔어. 벗어났습니다. 다섯 개. 저쪽에 시체가 있구나. 모자른데 이쪽 있는 애들을 좀 쓸어 보겠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네, 완료됐네요. 네. 가시죠. 가시죠. 대왕몰에게 처치. 네. 그러고 보니까 저쪽에 있는 저 섬에 저 황금섬 말고 저기 섬에 뭐야 퀘스트가 있었나요? 저길 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퀘스트가 있었나? 글쎄요. 주변에 위협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거하십시오. 뭐야 바닷속에 있어? 그러네요. 여러 군데 시체가 이렇게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훈련을 한번 받아보시죠. 그럴까요? 헐 7군 다 보초병을 몰고 왔어요. 뭐야 쟤네. 걔 뭔가 색깔이 되게 그 데스티니에 나오는 뭐 그런 방어구 세트 입은 것처럼 생겼는데 색깔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잘 싸워주셨습니다. 계속 잘. 네, 호루라기 보겠습니다. 네. 비염은 아니죠? 네, 비염은 아니에요. 저 비염은 없어요. 울페라 인식처로 가시죠. 네. 울페라. 여기서는 누구나 환영합니다. 늘 뒤를 조심하십시오. 저 호 얼라이언스로도 여기 빨리 볼든 쪽 저, 뭐야 퀘스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그리고 얼라이언스들이 8.1에서 이제 여기 있는 볼든에 있는 그 볼페라 친구들을 학살한다고 하죠. 일단은 확정된 건 공격이고요. 네. 안두인 얘기로는 살인은 하지 말라라는 식의 그 대사가 데이터 마이닝으로 떴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이게 학살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일단 8.1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가죠. 혈날개 뼈다귀 청소부. 저 미친가? 저 위에 아니에요? 아 아닌가? 위인가? 뼈다귀 청소부 저 위에였던 것 같은데. 한 마리 잡는 건가? 아 한 마리 잡는 거네. 네 한 마리. 네임도 한 마리. 여기 언덕백이 올라가서 어떤 것 같아요? 저 대머리 독수리 하나 처치하는 거 처치하는 거였던 것 같아. 네. 아 어제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건조하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감기 환자가 많아진 것 같아. 건조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건조함이 감기의 적이죠. 그러니까요. 이거 알 건드리면 아마 올 것 같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와라. 근처에 위험한 존재가 있네. 너무 멀리 있습니다. 놈이 무고한이들 넣어주기 전에 먼저 쓰러뜨려주게나. 짱코. 야, 저 약 좀 타면서 갈게요. 팔길 좀 뛰어내리려고. 아주 많아요. 조금 이따 팔지 뭐. 번지. 안전 착지하는 각보소. 아, 라니슈 처치구만. 브루토 사우루스 무리가 볼든에 들어오자 라니슈들이 개걸스러운 먹성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시무시한 벌레떼가 되기 전에 수를 줄여주세요. 아니요, 큰 애는 안 밟고 그냥 싸우는 게 더 빠를 텐데. 아, 그래요? 아. 밟는 게 데미지가 더 빨리 달 줄 알았지. 아니네. 전혀 아니구만. 괜히 쿵쿵거렸네.
꽁. 자, 40마리 다 잡았고요. 어, 진짜요? 네. 아, 그렇구나. 얘네 세 마리만 잡으면 돼요. 일로 오세요. 네. 아, 아, 몰아놓으셨군요. 너무 멀리 있습니다. 가박이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 라니슈 때가 집어삼킨 마차만 대대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보시죠. 생기지 않게 해주셔서 네. 고마워요. 완료를 받으면 되겠군요. 네. 거래할 물건이라도 있나요? 아이고. 죽지 마십시오. 거래할 물건이라도 있나요? 가방 좀 비워야겠다. 너무 뭐가 많네. 그러네요. 저도 뭐가 많네요. 몸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 해요.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은 쓸모가 있답니다. 사막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 볼드나이도 한 5천 정도 남았네요. 네. 완료를 받으셨으면은 항구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잊지 마세요. 저는 항구를 가는 동안 물 좀 떠가지고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뉴스 하나를 봤는데 중국에서 황사 눈이 내리고 있다고 하네요. 세상에. 엄청나다. 지금 며칠째 지금 계속 건조해가지고 진짜 목 상태가 안 좋아요. 네, 돌아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저는 내일 저희 이제 회사 연말 행사를 가요. 아, 좋겠다. 뭐예요? 저희는 이제 오전에는 모여서 토크를 하고 네. 점심을 먹고 태양의 서커스를 보러 갑니다. 아, 쿠자 보러 가요. 태양의 서커스를 보러 가신다. 네, 쿠자 보고 쿠자 저녁은 고터로 가서 고기 뭐 스테이크랑 이런 걸 먹고 데블스 도어에서 마지막 뒤풀이를 한다고 합니다. 와,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저희는 아침부터 밤까지예요. 와, 대박이다. 나 진짜 큰 회사 들어가야겠다. 안 되겠다. 네. 어차피 그래서 내일 방송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네. 저희는 그냥 영화 보고 끝난대요. 아, 그래요? 근데 끝나는 게 그냥 끝나는 걸지 이렇게 영화 그 낮에 본다고 하거든요, 우리. 네. 그 12시인가부터 3시까지로 행사가 잡혀 있는데. 아마 우리도 가서 뭐 얘기 좀 하고 뭐 그 대표 나와가지고 뭐 얘기 좀 하고 뭐 영화 보겠죠. 근데. 글쎄요, 과연 영화를 보고 다시 복귀를 해서 일을 하지 않을까? 설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그럴 가능성이 커. 정말 몹시 싫다. 하지만 그거... 어제 이상한 짤을 하나 보더니 이 형이 계속... 자, 스톰송으로 가겠습니다. 네, 스톰송으로. 아, 연말 행사라니 진짜 1년이 다 갔군요 벌써.
그렇죠. 연말이죠. 올해 연말은 따뜻할 줄 알았구만. 몸도 마음도 다 춥구만. 저런. 오늘 자고 일어나면 오늘보다 내일 되면 10도 이상 내려간대요. 네, 오늘 되게 춥대요. 세상에. 따뜻하게 하고 쉬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야겠네요. 껍질놀이가 토르톨란 탐구단 저기 네 뭐야 탐구자의 언덕에 있군요. 네, 완료도 거기서 하면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끝나네요. 일부러 동선을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목크로. 그럼 아무래도 목금은 저기를 시간 여행 던전을 가야 할까요? 일단 격전지를 가야 돼요. 아, 격전지. 그래요. 그럽시다. 네, 격전지를 가야 되고 시간 여행 던전도 가야죠. 그렇죠. 그 우리 어저께 이제 오늘 발인이셨던 이제 김 사장님이 복귀를 언제 하시느냐에 따라서 뭐 그것도 좀 다를 것 같은데. 뭐 빠른 복귀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르톨란들은 대대로 강력한 아군이었던 거대한 거북이 아이투엔을 숭배합니다. 아이투엔을 지키고 후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언젠가 다시 우릴 도울 수 있게요. 저는 오랫동안 다양한 모험가로 굽니다. 좋습니다. 당신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에서 맞았구만. 네. 완료했습니다. 오, 빠르다. 저도 끝났습니다. 휴. 저는 종족과 신앙에 상관없이 모두와 거래해야 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다시 줄다자르로 돌아가야 하는군요. 오늘도 볼건 보고 가야죠. 애매. 귀여운 녀석들. 펫 있지 않나? 있어요. 그쵸. 펫. 거북이. 얘들랑 같이 상호작용이라도 하나 만들어주지. 그니까 귀엽긴 귀엽다. 가보죠. 아, 전쟁 선본이 주둔지로 돌아가서 다시 줄다자르 항구로 이동을 합니다. 어, 펫 그 뭐지 이름이? 꺼북이요. 꺼북이. 꺼북이? 아, 꺼북이. 귀엽네요. 네, 줄다자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반갑네. 명예롭게 싸우게. 이렇게 게임상에서
그 대륙에서 대륙을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딘가로 이동할 때도 이렇게 빨리 이동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주간캐 20개, 그 주간캐랜다 우리 뭐죠? 그 저녁해. 전역해 20개로 완료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간캐 완료를 받아 완료를 퀘스트 완료를 받아보도록 하죠. 가까이 와서 또박또박 전쟁 말하십시오. 자원 1000개. 전갑질이 따르. 네, 그래서 오늘 만렙 캐릭터로 해야 되는 것들은 다 했네요. 밑에서 격전지 퀘 바꾸고 갈까요? 격전지를 안 해요. 오늘 하는 건 어떠세요? 오늘 한번 돌까요, 격전지? 격전지 지금 도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재미가 없긴 하지만 재미없는 걸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죠. 퀘 받으셨죠? 네, 받았어요. 중고팟 걸렸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라. 격전 아 중고팟이 아닌가 보네요. 네, 처음부터 온거 보니까 쎄팟이네요. 전뭐 격전지에서도 업적을 다 해가지고 그렇군요. 그냥 느긋하게 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 한명 누구니? 한명 누구니? 빨리 안 오니? 아, 무한교. 안 누를 것 같은데? 잠수인가 본데? 아, 진짜. 됐다. 가는구만. 오늘은 벌목질을 한번 가볼까?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저희가 일본 여행 때 묵을 숙소를 다 예약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후훗. 저희가 2월에 고독한 미식가 투어를 갑니다. 갑니다. 도쿄에서 이것저것 많은 그 음식들을 먹고 올것 같습니다. 정말 먹으러만 갑니다. 먹으러. 먹으러 가자. 심지어 저녁반은 우리 형님은 해외에 가시는 게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먹으러만 갑니다. 네, 마침 먹으러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약한 숙소가 아사쿠사 바로 앞이어갖고 센서지가 네. 그 창문 밖으로 바로 보인대요. 아이트리그군요, 오늘. 아, 오늘 아이트리그입니까? 네. 그렇군요. 무기를 들어라! 록타로갈! 록타로갈. 가자, 슝.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내 도끼가 이놈들의 살점을 찢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아이트리그를 사령관으로 맡는 건 처음이네. 아, 그래요? 네, 저 처음이에요. 계속 로칸이었어요. 그러면 아, 아직 업적은 안 되겠구나. 내 도끼가 피를 부른다. 좀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저기 수도사 레벨업을 하다가 만났었죠, 필드에서. 네. 우리 아이트리그와 아이트리그의 아들 아리오크를 만났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은무쇠 드워프, 아, 이곳은 원래의 검은무쇠는다. 검은바위 오크 출신이죠? 오늘은 트랄리온이군요. 그러네요, 트랄리온이군요. 백날 응징이라 찾고 있어라, 트랄리온.
적을 막아내려면 자원이 필요하다. 흩어져서 철과 목재를 가져와라. 그럼 오늘은 목재를 가지러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일로 왔습니다. 광산으로 왔어요. 그렇군요. 손도끼 마루. 여기 있는 일반 보병들이 저기 스톰인 아 뭐야 스톰인드 그 방패를 끼고 있으면 스톰인드 방패 얼른 나도 먹어야 되는데. 잘했네. 마른 수염 광살이 수중에 들어왔으니 처리 부족할 일은 없을 걸세.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빨리 죽어라.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손도끼 마루는 우리 것이네. 그곳의 제재선을 이용해 기지를 지를 수 있을 걸세. 목재를 내놔라.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죽지 마요, 형님. 헐, 나무 정령 잡으니까 엄청 나오잖아. 목재가요? 예. 네. 헐. 아, 맞아. 이거 도끼로 나무를 베고 다니면 되는데 왜 내가 그 생각을 못 했지? 헐. 경고하지 않았나? 한심한 호디야. 이제 말살될 각오를 해라. 얼라이언스 병사들이여. 몸들을 박살내라. 호드 용사여, 싸워라! 성 안에 들어박힌 저 겁쟁이들이 우리 관문을 부수기 전에 박살내버려라! 아이, 도끼가... 도끼가 어디로 들어오지? 인벤에 들어오나? 병영을 마련했으니 이제 그런트를 훈련시키게.
무기고가 완성되었네. 가열로의 불을 떼고 그 불을 멈추지 않게 하길. 헐, 내긴나 보네. 폭풍의 계단이 완성되었네. 이거 원래 목재 그 뭐야 목재 배는 그 도끼가 클릭하고 나면 그냥 인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버프처럼 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아 어 그래 목재 채집감 벌목꾼 도끼 뜨는데? 이거 채집이 안 돼요? 그러게요 안 돼서 수고했네. 북부 습곡 십자로를 점령했으니 더 중요한 표적에 집중할 수 있을 걸세. 아 된다. 사람들이 나무를 너무 많이 해갔구만. 그래서 내가 안 보이는 거구만 나한테 나무가. 아, 전당이 보루가 되었네. 벌목지에서만 나무를 할 수 있는 게 또 아니군요. 이건지 여기저기 네. 벌목 나무들이 다 있네. 네, 여기저기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옮겨다니면서 나무 베니까 엄청 빨리 베네요. 아, 근데 100개씩밖에 못 갖고 다니는구나. 너무 멀리 있습니다. 더 가질 수 없습니다. 100개가 차셨으면 일단 오셔서 반납을 하시고 그래야 되네요. 네.
사람들 몰려있는 데 갖고 전투 좀 해야겠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오즈루크가 남동쪽의 길을 순찰하고 있어. 그쪽으로 갈 땐 늙고 괴팍한 바위 거인을 조심하라고. 늑대들이 굶주렸으면 좋겠다. 뉴스테드의 호대 깃발이 나부끼고 있어. 대상을 이제 정해야 늑대 합니다. 기술을 훈련시킬 수 있는 미래를 기다리고 있었어. 아무도 포즈루크 잡으러 안 가나? 포즈루크 잡으면은 우리 편 돼서 도와주긴 해요. 그러니까요. 상황. 네. 아무도 안 가는 것 같길래. 저 혼자는 못 잡을 텐데. 혼자는 못 잡죠. 사람들 때리고 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포즈루크 잡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퀘스트 할 때 나왔던 개죠? 좀 더 가까이 네. 가야 합니다. 같은 알아시는 것인가요? 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네요. 여기 퀘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다시 오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제 저기 동백병지대 퀘스트 할 때 나왔던 그 피오나의 집마차 그거는 군단에도 나오고 저기 격전의 아제로스에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포즈루크가 우리 편이 되었습니다. 음? 뭐지? 포즈루크의 아들. 저 뭐야 산해정령 쟤네는 자기 자신이 이제 계속 분열해가지고 계속 새로운 대를 낳는 건가? 글쎄요. 포즈루크의 아들 포즈루크라고 해서. 창에다 막 퇴각하라 막 명령 내리면서 이 재미없는 걸 재밌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 있고. 그러게요. 중앙으로 가자 용사들아. 높은 감시대는 우리 것이다. 대상이 없습니다. 응직은 아직이냐, 토랄리온. 기다리게 하는군. 놓치지 마라, 오크여. 조만간 보게 될 것이니. 사령관끼리 대화 나누는 게 되게 재밌네요. 그쵸. 응. 놓치지 마라.
아직이다. 아직이야. 무슨 일인지 말해보시오. 아, 병력 뽑는 데는 다 철인밖에 안 되는군요. 네. 안녕하신가. 목재를 박해전차 세 대를 제가 다 뽑았어요. 오, 대박. 한번 둘러보실래요? 목재를 쓸 일이 거의 없네. 그냥 저 대신에 기지 짓거나 업그레이드 할 때는 목재가 꼭 필요해요. 네, 그때밖에 필요가 없네요. 네. 다음부터 그냥 철을 먹으러 가야겠구만. 중앙으로 쭉 밀어붙이고 있군요. 네. 정령의 마법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어른 수염 광선은 왜 아직도 안 먹은 못 먹은 거지? 광선은? 아니요, 뺏겼어요. 아, 뺏겼어요? 헐. 네. 그런 식으로 뺏기기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야 이거? 아, 정령 왜 다시 태어나? 정령 꽤 짜증나네. 아, 뭐 뉴스테드도 이겼어. 왜 우리 수비를 아무도 안 하냐? 헐, 그러네? 뺏기는 해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청령들이 호비의 부름에 응답한다네. 마땅한 일이지. 아, 이 트리그가 성우가 쓰라리랑 똑같아갖고 정령들이 어쩌고 하는데 되게 쓰랄 같았어. 하하. 과연 쓰랄은 복귀를 할 것인가? 헐, 진짜 뉴스테드 완전 답 없네 여기 지금. 정예가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아. 그냥 중앙으로 밀어붙여요? 그거밖에 없나? 일단 밀어요. 저 지금 이제 뺏겨도 상관 없으니까. 그러네. 불목소도 다 뺏길 것 같아요, 그냥. 불목소도 뺏긴다고? 손도끼 마루도 뺏길 것 같아요. 너무 멀리 있습니다.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난 너보다 수천 번은 더 많은 전투를 맛보았다. 아이트리그, 이번 전투는 광산 찾았네요. 수비대 앞으로. 오, 너무 이슬의 영입 병력. 오, 진짜 세월이 다 형이했네. 대박이다. 그쵸. 짱 멋있는데. 손톱끼 마루 아무도 안 가. 아, 왜냐면 지금 이제 성문 뚫음 끝이니까. 그렇지. 아. 친구들 몇 명이 저기 잡혀 버렸네. 좀 도와주지 그래.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기갑전투.
트랄리온이니까. 너무 멀리 있습니다.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모르가 이제 요새가 되었네. 사정거리에서 왔습니다. 요새에서 뭐가 풀렸다는 거지? 저 사람 꼈었거든 아까.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파란색 사람 어디 있어요? 글쎄, 아 전차 지켜야 되는데. 그러게. 전차 두 개 남았네? 아, 한 대 터졌어. 헐. 인질구출하러 둘이 갔나? 전차 한 대 또 오네요. 아, 그래요? 네. 누가 하나 더 했나 보네. 벌써 했나보다. 당직살 인마. 파괴전차 소환하신 분 이름이 당직살인마였어. 아. 대상이 없습니다. 곧 뚫리겠네요. 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성물이 함락되었다. 뚫렸네요. 녀석들의 진영을 차지해라.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갈아버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가자.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트랄리온 나오라 그래.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또 왜 안 와? 트랄리온 잡으면 되는데. 정화했노라. 빛은 승리하리라. 아프다. 맞아야지. 대상이 없습니다. 죽을까 봐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체력이 딸려서.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빛이 너희를 정화하리라.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어, 죽었어. 야. 진짜 물몸이야. 잡았다. 어. 홀라이언스는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아. 모두를 위하여. 손 나왔어요. 아니 어차피 쾌 완료를 했을 때 무기가 떠야 되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로딩이 길군요. 깁니다. 길기. 자, 저는 뭐가 나왔나 볼까요? 딴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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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딴 딴딴. 오, 허리 나왔어요. 오, 축하. 허리 없었는데 잘 됐다. 아, 좀 무기 좀 넣어라. 무기 부자시고 지금 줄다자루로 넘어가질 않네. 씨. 헐. 넘어가라. 잠깐만. 아, 뭐가 나올까? 까봅시다. 몸 조심하시오. 네. 어? 오. 뭐 나왔어요? 건틀릿이 나왔는데 갖고 있던 아. 것보다 룩이 더 좋은 겁니다. 그쵸, 370짜리니까 급변을 해야겠구만. 뭐 그렇다고 해도 지금 끼고 있는 거라 겨보다 별게 엄청 좋지는 않은데. 아 그래요? 자 이리 와서 골라보세요. 냄새도 맡아보고. 그래, 더 육중해졌네요. 아. 아 무기 무기 빨리 무기 내놔. 아 자 저는 오늘 끝내기 전에 좀 갈아야겠어요. 네 그래요. 너무 많어. 근데 그럼 원래 친구에게는 싸게 해줄게요. 네. 당신 같은 뭐냐. 이거는 갖고 있다가 나중에 탱할 일 있으면 써야겠네요. 당신이 왕의 신임을 얻었다 들었습니다. 뭐야 11시 21분밖에 안 됐어? 저희 오늘 10시쯤 넘어서 방송 시작했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뭔가 할 일을 뭐 이것저것 끝내놨는데도 아직도 저 시간이라 되게 깜짝 놀랐네. 하하. 그다음은 시간도 남고 하니 어제 키우던 인간 성기사를 또 플레이하러 가보도록 하죠. 인간 성기사 뿌뿌뿌. 어? 얘 왜 하늘에 떠있지? 형인데? 형이 하늘에 떠있는데 지금?
재밌는 일입니다. 금광석이 엄청 쌓이고 있군요. 동전을 보여주시면 제 물건을 보여드리죠. 또 만날 때가 있겠죠. 더 좋은 조건은 못 찾을 겁니다. 전 여기 있겠습니다. 아, 폭풍은이 얼마 없네. 지금 짬짬이 올리고 있습니다. 아주 형 디스코드 나갔나? 왜 소리가 안 들리지? 아 그렇구나. 형님이 디스코드를 나갔군요. 말도 없이 나가버렸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새로운 뭐 허리띠라던가 또 신발? 신발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검은색 룩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군요. 격전지 세트에서 지원자 세트 요것도 거의 이제 맞춰져 갑니다. 지금은 이렇게 오늘 요 8보까지 해가지고 되게 엄청 육중해졌네요 지금. 자 이제 여기서 운영하면 되겠다. PC가 갑자기 블루스크린이 네. 떴어요. 헐 그래요? 놀라라 갑자기 안 들어오셨어가지고 나가셨어가지고 놀랐는데. 네 블루스크린이 떴어요 PC. 그렇군요. 네 제 예상 갈 때가 된 건가요 PC? 요즘 같은 시대 블루스크린이라니 윈도우 10에서 말도 안 돼. 말도 쿵쿵이를 산다 내가. 어떤 거요? 쿵쿵이요. 자산을 안녕하십니까? 저 샀던 거 같은데. 쿵쿵이가 뭐죠? 그 서린, 애기 서린. 아, 애기 서린 그때 사셨잖아요. 저 샀죠, 제가. 네, 산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레벨업 어제 레벨업 하던 캐릭터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 확실히 멋있어졌네요. 팔까지 이렇게 팔갑옷까지 이렇게 먹고 나니까 번개가 좀 더 육중하고 멋있어졌네요. 좋네요. 자 윈드런입니다. 서버간 이동하는데도 되게 로딩이 오래 걸린다. 하하. 방송을 어제 희망의 빛 예배당에서 마무리를 했었죠? 네. 저 퀘스트를 좀 진행해 계속 진행해 볼까 합니다. 공벽병지대는 이제 마무리할 때쯤 해서 스트라솔룸을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옛날 오리지널 때 스트라솔룸을 그렇게 많이 간 적이 없네요. 어 그래요? 네, 전 되게 많이 갔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갔던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해요. 많이 안 갔던 것 같아요. 전 남장마 먹으러도 많이 갔었고. 그쵸. 네 엄청 갔었어요. 크, 남장마 추억의 말이군요. 자 희망의 빛 예배당에서 테레나와 기드윈과 함께 퀘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지난번 퀘스트를 받기만 하고 끝난 것 같네요. 더 받을 개가 남아있군요. 레이먼드 조지경.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습니다. 뼈 도렴베니. 저와 형제들은 살아있을 적에 온갖 종류의 스컬즈 병력과 싸웠지만 강령술사만큼 욕먹이는 녀석도 없었습니다. 놈들은 죽은 전우를 되살려 우리와 싸우게 내보낸 것도 모자라 나처럼 생긴 손을 가진 뒤틀린 뼈골림을 창조했죠. 수많은 제 형제들을 학살당했지만 지금까지도 이 돌연변이들을 처치하지 못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쓰러진 자들의 못다한 임무를 맞춰주십시오. 라고 하는군요. 스칼로맨스의 납골당으로 가서 이 돌연변이 괴물 중 가장 크고 위험한 녀석을 처치해 주십시오. 은빛성기사단 연대기. 은빛성기사단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최초의 빛의 성기사들이었습니다. 이들로부터 파생되어 온 은빛 여명이나 붉은 십자군이 탄생했죠. 비록 대부분 사라졌지만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은빛성기사단의 유물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스트라솔룸에 깊숙한 곳에는 아직도 교관 갈포드의 날카로운 감시 아래 은빛 성기사단 연대기가 남아있습니다. 이들 중 한 권이라도 회수할 수 있다면 희망의 빛 예배당에 헌정하기 안성맞춤일 겁니다. 라고 하는군요. 이거 전부 다 스칼로맨스 쪽 퀘스트 아닌가? 네 그런가 보네요. 그러네요. 스칼로맨스 아, 그 갈포드는 스트라솔룸일걸요? 아 그러네요. 갈포드는 스트라솔룸이네요. 네. 잠깐만 스칼로맨스는 어디있죠? 스칼로맨스는 서부 역병지대에 있었던 데가 스칼로맨스 아닌가요? 아 그랬던 거 같네요. 맞네 맞네. 네. 자 퀘스트를 하러 가보죠. 일단은 먹을거리 모으기 청소부 구더기에 고기 덩어리를 모아가요. 아 정말 하기 싫은 쾌다. 스피로큘라라고 하는 구더기 네임드 몹이 있군요. 저 은퇴 네임들을 레벨업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만나네요.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저기 저 앞에 보이는 걸신 들린 청소부 구더기 잡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진짜 크다. 정말 싫다. 얘네 보니까 그 영화가 생각나네요. 옛날에 불가사리라는 영화가 있었죠. 아 그렇죠 있었죠. 영어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였지? 사막에서 이제 이렇게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그 애벌레들이 땅속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 잡아먹는 그런 네 뭐 삼키고 막 B급 맞아 그래 완전 B급 영화죠. 네 거기 그 아저씨 나왔었는데 그 옛날에 그 할로우맨 나왔던 배우 되게 유명한 배우 있지 않나? 할로우맨으로 나왔던 배우. 아 그 배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할로우맨의 그 주인공으로 나왔던 배우. 할로우맨 주인공? 네, 할로우맨 그 영화 있잖아요. 투명 인간 나오는 거. 네네네. 그 거기 케빈 주인. 케빈 베이컨? 에? 케빈 베이컨이 나왔었나? 케빈 베이컨? 맞나? 케빈 베이컨? 그것이 이름이 케빈 베이컨 맞나? 예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잠깐만. 케빈 베이컨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 그 아저씨가 옛날에 그 영화에 나왔었던 걸로 기억이 네. 나네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기 때문에 케빈 베이컨. 하. 케빈 베이컨 연기 잘하죠. 네 그렇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저기도 나왔었잖아요. 그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도 나왔었잖아요. 아 거기보다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케빈 베이컨 영화가 두 개가 있어요. 많죠 뭐야지 뭐. 아 첫 번째가 이제 첸스 일병의 귀환이라고.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미국풍을 느낄 수 있는 영화거든요. 네. 뭐 줄거리를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케빈 베이컨이 군인입니다. 네. 되게 계급이 높아요. 근데 케빈 베이컨이 그쪽에 있어요. 이제 그 행정 쪽에 있는 군인이에요. 네. 전쟁터를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내가 이래도 되나? 전우들은 나가서 이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막 이런 거에 이제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데 한 이제 병사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게 있대요. 군인이 죽으면은 네. 그 유해를 다른 이제 군인이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고향까지. 아, 고향까지. 네 유해를 안내를 하는데 케빈 베이컨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높은 계급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서 이제 한 청년의 유해를 왜? 그 이유가 있었는데 이유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유해를 이제 고향까지 이끌어 주는데 정말 우리가 그 맨날 유머 코드 같은 데 유머 이제 사이트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미국의 전사자들 나를 때 이제 나오는 그런 멋진 장면들. 네. 네,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조기로 이렇게 관을 이렇게 덮어 놓고 하는 그런 영상들. 뭐 그것뿐만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비행기 내에서도 뭐 좌석을 좋은 걸로 올려 준다든지 이제 비행기가 도착을 했는데 아무 승객도 내리지 못하게 하고 기장이 이 비행기에는 전사자의 유해가 타고 있으니 전사자의 유해가 옮겨질 때까지 다들 기다려달라고 해서 아무 승객도 내리지 않고 먼저 전사자의 유해부터 내리는 막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전사자의 유해를 옮길 때 모든 승객들이 내리면서 거기다 다 인사를 경례를 하고 가는 뭐 이제 그런 장면들도 보이고요. 아무튼 진짜 미국봉을 느낄 수 있는 영화예요. 그렇군요. 미국봉을 네.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하면 제 생각엔 그게 있는데요. 인디펜던스 데이. 그렇죠. 그렇죠. 인디펜던스 데이. 인디펜던스 데이가 좀 허황된 미국봉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라면은 네. 그 뭐야, 첸스 일병의 귀환은 허황대기보다는 굉장히 좀 부러운 미국봉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인디펜던스 데이 같은 개몽 영화는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뭐 태극기 휘날리며라든지 막 이제 그런 영화들도 그렇죠. 상당히 많은데. 첸스 일병의 귀환 같은 영화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보지 못했어요. 인디펜던스 데이는 진짜 그야말로 미국이 짱이야. 그죠?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아니라 전 세계의 독립기념일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케빈 베이컨 영화는 이거는 제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영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네. 미스틱 리버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 미스틱 리버 나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그 출연진이 굉장히 화려해요. 엄청납니다, 그 출연진이. 미싱 리버에 어떤 배우들이 나오냐면요. 네. 일단 케빈 베이컨이 나오고요. 네.
숀 펜이 나오고요. 헐. 그 다음에 팀 로빈스라고 쇼생크 탈출의 그 팀 로빈스가 나오고요. 네. 그 셋이 주인공이에요. 그렇군요. 게다가 모피어스로 나오는 뭐 로렌스 피시번 이런 분들도 나오고 네.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이제 쟁쟁한 배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네, 이거는 정말 뭐랄까 굉장한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가 네.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그 정의의 편이 불의를 향해 싸우지만 못 이겨요. 아, 보통 그래. 이 아저씨 영화는 네. 이기는 듯 하다가 못 이겨. 그렇군요. 그래서 미스틱 리버도 그런 식의 굉장히 좀 특화된 영화인데 이거는 뭐 따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제 인생 영화 중 하나입니다. 꼭 강추로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영화에 대한 각설하고 퀘스트를 이어가도록 하죠. 네. TMI다. 아니 좋은 영화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요. 케빈 베이컨 괜찮은 배우라서 좋은 영화 너무 많지. 너무 많죠. 그렇죠. 자, 대마법사 안젤라 도산토스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아, 성기사 마침 딱 필요한 사람이군요. 정말 제때 잘 맞춰 오셨어요. 이 임무를 수행할 병력이 겨우 100명밖에 안 됩니다. 그 중 벌써 한 명을 잃었고요. 우리 정찰병 한 명이 적의 요새로 몰래 침입해 들어가 순찰 중인 경비병을 몇 명 처치하고 신호탄을 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대 전체가 한꺼번에 공격에 들어갈 생각이었죠. 나머지 99명의 병사들이 그 신호탄이 발사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찰병이 실패한 것 같아요. 당신 같은 능력 있는 성기사 한 분이 필요합니다. 티르의 손수도원에 잠입하신 후 가능한 많은 경비병을 처치하고 신호탄을 발사해주세요. 할 수 있으시겠죠? 라고 하는군요. 티르의 손수도원입니다.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그곳입니다. 티탄 관리인 티르의 그 손이 잘렸던 그곳에 예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수도원을 세웠던 그곳입니다. 네. 대상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붉은 십자군들이 여기 들어와 있군요. 근데 다 언데드네요. 근데 앞만 봐도 진짜 그 빛의 포세이큰도 그렇고 아 빛의 언데드도 그렇고 이 뭐야 성직 뭐야 이 언데드 성직자들이란 직업은 너무 웃긴 것 같아. 그야말로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렇죠. 형님 쉬시는 게 낫지 않아? 아니요, 괜찮아요. 기침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형님이 항상 아픈 사람들한테 잘 먹고 다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오늘 몸소 실현하시는 걸 봤습니다. 네, 잘 먹고 다녔습니다 오늘. 상당히 잘 먹었죠. 부찌 맛있던가요? 아, 맛있죠. 이태리 부찌는 정말 인생 부찌예요. 아, 맛있겠다. 아, 따끈한 걸 먹긴 했으나 붙지는 못 따라가겠네요. 후후. 위험해. 위험한 음식이야. 특히나 이태리 부찌개는 진짜 거기는 밥도 사발해 주잖아요. 거기다가 버터밥 있고 무서운 집입니다. 맛있잖아요. 맛있으면 칼로리.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건 없어. 그 최하정 님의 그 말 한마디에 살찐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는데. 무슨 말이야? 그 맛있으면 영 칼로리가 최하정 님이 하신 말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명언을 남기셨군요, 최하정. 예상부터 정의. 아주 명언이시죠. 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 뭐 누님이라고 해도 상관 없을라나? 이모님보다 누님이 낫지 않나? 뭐 비주얼만 보면 누님이시니까요. 그쵸. 외모가 워낙에 동안이셔서. 그쵸.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좋아, 오늘도 썸네일을 땄다. 아, 좋네요. 배경이 이쁘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저기 언제야? 회사 그 연말 행사 때 영화를 그걸 볼 것 같던데. 뭐를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를 볼 것 같은데 말이죠. 아, 좋겠네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아시타님이 들어오셨군요. 예상부터 정리한... 안녕하십니까. 이태리 부찌를 본인도 드셔보시겠다고. 어, 나중에. 좋죠. 만약에 한국 오셔서 판교 오실 일 있으면 그때는 제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타님이 한국 와서 이태리 부대찌개를 드실 일이 있으면은 저희가 사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그 참고로 재밌는 점이 하나가 있죠. 그 아까 빛의 언데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빛의 언데드로 유명한 알론서스 파울이라는 언데드가 있습니다. 네, 아, 알론서스 파울이요. 수양사제죠. 네. 그 재밌는 점은 은빛 성기사단을 설립한 인물인데, 네. 대상이 없습니다. 제자가 투랄리온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제자가 트랄리온입니다. 저 그러면은 어쨌든 그 빛의 언데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걔네가 소속이 포세이크는 또 아니잖아요. 포세이크는 아니죠. 은픽 십자군 소속이겠죠. 근데 사제 유물 퀘스트에서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재밌는 점을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네. 폭풍전야 소설 있잖아요. 네, 폭풍전야. 네, 폭풍전야에서 나왔었을 거예요. 투랄리온이 알론서스 파워를 발견하고 언데드가 된 스승에게 공격하려고 이제 달려들지만 그 알론서스 파워이 자기 안에 있는 빛의 힘을 투랄리온에게 흘려보내면서, 오. 네, 투랄리온이 다시 무릎을 꿇고 이제 뭐 그렇게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다음에 한번 뭐 찾아보는 거 해야겠어. 빛의 언데드의 개념이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아직 그렇게... 뭐 확실한 개념이 있진 않아요. 빛의 언데드가 개념이 있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네. 빛의 언데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 뭐 딱히 그런 확실히 된 정의나 이런 게 없나 보군요. 네네, 그럴 겁니다. 그런가? 잠깐만. 체온데드. 아. 딱히 그래요. 없는 것 같네요, 뭔가. 네, 딱히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위키를 잠깐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여기 살짝 언급이 나오는데 잠깐만 보죠. 네. 아, 모든 인간이 린 왕가를 섬기지 않듯 모든 포세이크니 실바나스를 섬기진 않는다. 아, 오리지널에서 리치 왕의 분노까지만 해도 열렬한 실바나스의 추종자라는 성향이 강했으나 아, 분노의 관문 사건 이후 자신이 연금술이 그런 학살에 쓰이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대놓고 실바나스를 비하하며 중립단체인 은빛 연맹으로 전향한 연금술사나 아, 오리지널 당시부터 은빛 여명의 소속이었던 리니어드 바돌롬의 언데드가 되었지만 여전히 성스러운 빛의 길을 따르고 있는 알론서스 파울이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하는군요. 아, 또 실바나스가 대족장이 된 이후로 포세이큰 내부에 실바나스의 지도력에 의구심을 표하는 조직이 생겨고 조금씩 세력이 커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포세이큰이 아닌 언데드들, 포세이큰이 아닌 언데드? 뭐라고 해야 되죠? 자아가 있는 언데드에 관한 뭐 그렇게 해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친구들의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나는 좀 궁금하긴 했어요. 대상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진짜 옛날 같으면 그 워3나 이런 때 보면은 네. 그 언데드 몬스터들한테 힐을 이렇게 빛의 힘으로 힐을 하면은 공격이 들어가는 뭐 그런 개념도 있었으니까 네. 빛의 언데드가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이랬었거든 처음에 받아들일 때. 아 여기 은빛 백인 대장이 죽어 있군요. 신호탄은 조립되어 발사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도화선은 옆에 사용되지 않은 성냥이 놓여 있습니다. 쓰러진 은빛 백인 대장은 신호탄을 발사하기 직전에 쓰러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퀘스트가 또 이어집니다. 수도 해당 탈환. 저는 잠시 한 10분 정도만 자리 좀 비우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네. 붉은 십자군의 티르에손 수도원 서쪽 구역에 있는 수도해당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직별해 있습니다. 티르에손 수도원 심층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두 수도해당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병영 탈환. 병영은 티르에손 수도원 내부에 있는 주요 거점 중 하나로 여기 신호탄 발사 지점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빛의 결사단과 백인 대장들이 그 병영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라고 하는군요. 그러고 보면 여기 이제 이 티르의 선수도원을 그래요 우리 은빛 여명에서 백인 대장들과 뭐 병력을 보내가지고 여기를 지금 탈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가 엄청나게 넓군요. 하스글랜보다 더 넓어 보이는 곳이라서 여기를 탈환하게 된다면 은빛 여명의 아주 강력한 그 뭐냐 기지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십자군 사령관 코펙스. 어쩐 일이시오? 여기서부터 내가 맡겠소 성기사. 좋아, 병영이 임무를 맡겨달라고 했소. 당신에게 맡길 만한 임무가 한두 가지가 임무가 한두 가지 있을 것 같군. 이렇게 한두 가지라고 하니까 네 개나 있네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붉은 십자군의 유물. 이번 전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우리의 승리가 분명하오. 이제는 그저 더 큰 성과를 올리고 싶을 뿐이지. 여기 병영 안에는 불쌍한 붉은 십자군 녀석들이 유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어물쩍거리고 있어. 사실 그 유물 중 일부에 깃든 성스러운 힘 때문에 언데드가 된 녀석들은 손도 못 대고 있지만 말이오. 그래서 상자 속에 감추어 두고만 있다고 하더군. 유물을 찾아서 내게 가져다 주시오. 이제 그 유물은 은빛 십자군의 것이오. 정의의 편에 선 사람들의 손으로 돌아와야 하오. 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빛의 온데드가 출동하면 어떻게 될까? 분노의 화신. 붉은 십자군에서 악명이 높은 분노의 마티우스가 병영 깊은 곳에서 도사리고 있다고 하오. 언데드라는 이름에 걸맞은 악한 놈이지. 내가 최전방에서 싸울 만큼 젊기만 하면 직접 나서서 놈과 맞서겠소. 놈과 맞서겠소만 사정이 여의치 않군. 이제 난 후방에서 부대를 운영하는 편이 더 어울리니 어쩔 수 없지 않소. 놈을 해치우는 기쁨은 당신에게 양보하지. 아케나이트 도끼의 투지셋을 입고 있으면서 저런 얘기를 하네요. 사냥꾼 레오폴드. 이 요새 꼭대기에 날아오는 탄환과 화살에 벌써 10여 명이 넘는 병사들을 잃었어. 무기를 발사하는 적의 얼굴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사실 볼 필요도 없지. 그 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소. 레오폴드. 그렇소. 단 한 명의 사람이 그 꼭대기에서 내 병사들을 한 명씩 해치우고 있어. 이제는 당신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군. 1대1이라면 공정한 싸움이 될 것 같지 않소. 라고 하는군요. 사령관 마잔. 지금 신고 있는 신발에 초록색 버전을 주구나. 붉은 십자군 사령관 마잔은 교활하고 비겁한 자로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자요. 하지만 그런 기질보다는 십자군에 대한 충직함으로 더 유명하지. 틀림없이 지금도 병영 중앙에서 붉은 십자군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을 것이오. 자신이 승리하거나 목숨을 잃기 전까지는 그 싸움을 멈출 생각이 없을 테지. 당신과의 전투 결과는 후자가 되게 하시오. 또 봅시다. 그렇습니다. 병영을 탈환합시다. 이 안에 뭐 이런저런 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자 6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이래저래 만렙 캐릭터가 해야 될 일들을 마치고서는 은빛 십자군을 위해서 지금 여러가지 퀘스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제 한 58 정도 레벨이 돼야지 이제 이 지겨운 파란색 그 스톰윈드 근위 대장 룩에서 좀 벗어날 텐데 말이죠. 최근에 요 캐릭터를 똑같이 그 팬아트를 그린 적이 있는데 혹시나 그 루리의 팬아트 게시판에서 요 캐릭터의 그 팬아트를 보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미 삼출을 해주시미 어떨까. 루리의 와우 팬아트 게시판이 있죠.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유물들이 굉장히 많군요. 한 개 한두 개가 아니네요. 리한나의 새끼줄. 지하에도 아마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 분노한 마티우스. 괴로워하는 희생자. 마티우스도 붉은 십자군. 마티우스. 아, 이름을 들어본 이름인데 말이죠. 옛날에 십자군 수도원에서 나왔던 네임드들이 여기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괴로워하는 희생자들 다 처리가 됐군요. 자, 올라가 보죠. 공격할 수 없습니다. 붉은 십자군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저 앞에 사령관이 있군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놈을 처치하겠다 라고 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붉은 십자군 사령관 마잔 처치. 자, 이제 아이고, 아이 괜히 일로 왔네. 아까 왔던 길로 가면 깔끔했을 텐데. 대상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공격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어? 이쪽이 아니구만. 이리 넘어가야겠네요. 여깄다. 사냥꾼 레오폴드입니다. 이 친구는 진짜로 저기 아니야, 붉은 십자군 수도원에서 나왔던 캐릭터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받기 전에 저 잠시만 급해서 화장실을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 그 사이에 잠시 격전의 아제로스 최근에 나왔던 잃어버린 명예라는 시네마틱을 좀 보고 오시죠. 남은 병사는 적의 다 일세.
이제 농부들을 동원해야 해. 전쟁이 시작됐을 땐 평화를 위해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저 싸울 뿐이네요. 자네 대독장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네, 국왕. 로데론에서 날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전쟁도 끝내고 말이야. 왜 죽이지 않은 거지? 지금 죽여줄 거. 난 네가 명예롭다 믿었기에 널 살려뒀다. 내가 틀렸던 건가? 무고한 이들이 더 고통받길 바랬던 건가? 호드는! 난 호드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 피 흘리고 죽이고! 그런데 실바너스가 그런 호드를 무너뜨리고 있어! 전부 다 내가 바란 건! 내 호드를 되찾는 거다. 사울펜, 날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지? 네가 대족장을 막길 바랬다. 불가능해. 혼자서는. 딱 맞췄구나군요. 자, 돌아왔습니다. 다시 퀘스트를 진행해보죠. 퀘스트 완료를 받아봅시다. 안녕하시오. 아, 불금식 쪽은 유물 아직 안 끊었구나. 나중에 봅시다. 아, 두 개를 더 얻어야 되나 보네요. 그러네, 우서의 수위, 가빈라드의 인장까지 얻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겠죠? 이렇게 안 죽어? 예상부터 아, 주문 첫 뭐야 주문 방해하는 그 스킬을 썼어야 되는데 참. 매번 차단하는 게 깜빡깜빡하네요.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자, 여기 마지막 우서의 수위까지. 어, 우서의 수위가 여기 있군요. 지난번에 이제 서부역병지대 쪽 퀘스트를 할 때 우서의 무덤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기사단의 대단한 그 영웅이시죠, 우서. 반갑소.
붉은 십자군의 유물, 놈들과 멋지게 한판 싸워보길 바라오. 잘했어. 돌아가면 내 이 유물들을 티로서스님께서 티로서스님께 전해드리겠소라고 하는군요. 분노의 화신, 당신이야말로 머지않아 진정한 빛의 용사가 될 사람이군. 정말 수고가 많았소. 레벨이 올랐습니다. 드디어 49가 됐군요. 사냥꾼 레오폴드, 걱정할 일이 한 가지 줄었군. 잘했소. 사령관 마잔, 좋아. 이제 이 병영도 우리 것이나 다름없소. 보상은 신발. 은빛 십자군의 격변, 이제 병영의 적에게 충분한 피해를 줬으니 우리의 승리라고 말해도 될 것 같소. 사령관, 사냥꾼, 흑마법사를 모두 처치했고 게다가 놈들의 유물까지 회수했으니 말이오. 모두가 당신 덕분이라고 해야겠지. 성당이 아직 남아있지만 점령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거요. 앞마당 주광에 계시는 대마법사 안젤라 토산토스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시오. 디르의 손 수도원 성당을 점령하는 일은 모두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오. 조심해서 가시오. 자, 아까 퀘스트를 처음 준 도산토스에게 퀘스트를 완료해보죠. 안녕하신가요? 듣자하니 코펙스가 그 말 그대로 변경을 깨끗이 정리한 모양이군요. 그렇게 거들먹거리더니 역시 코펙스 다 제가 했습니다. 멋진 모험을 하길 바래요. 내가 했다고! 자, 수도회당 탈환을 진행해보죠. 십자군 사령관 엘리고르 돈브링거입니다. 뭘 원하시오? 만나서 반갑소. 저 괴물들에게 이 수도회당을 되찾는 일이 이래 당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도 되겠지? 내부 공략. 아직 우리 병사 중 일부가 여기 수도회당으로 진입하지 못했어. 내부에서 일부 차원 문을 여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오. 지금까지 당신이 보내준 뛰어난 뛰어난 능력과 강인한 전투력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하고 싶소. 한 번만 더 능력을 발휘해 주시오. 이 수도회장은 서재와 전투의 전당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 각 부분에서 차원문을 찾아야 하오. 그리고 차원문에서 이 쐐기들을 사용하시오. 그러면 차원문을 강제로 열 수 있고 우리 병사들이 쳐들어가 수도원을 점령할 수 있어. 라고 하는군요. 암살자. 다리 보고를 주는군요. 붉은 십자군은 모순적이면서도 한편으로 아주 넘어갔다. 한때 그들은 언데드에게 저항하는 인간 세력을 이끌었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 예전에 자신들이 사냥했던 시체를 닮아가고 있어. 그들은 언데드의 길로 이끈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들을 동정하느라 그 위험성을 놓치는 일은 없게 해야겠어. 놈들 중 가장 위험한 존재는 로한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암살자라오. 정보원을 통해 조사해보니 이 수도회장의 종탑 꼭대기에 로한이 숨어있다고 하오. 그를 찾아서 처치해주시오. 라고 하는군요. 혹시라도 죽는 일 없도록 조심하는 것 잊지 말고.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심판셋을 멋있게 입고 있네요. 이게 아주 옛날 그 오리지널 때부터 성기사한테 아주 상징적이면서 멋있는 그런 판금 세트죠. 성기사. 되게 저도 좋아하는 룩입니다. 보라색 버전도 있는데 그것도 맛있어요.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심판의 가방. 요거 정해야 합니다. 투구도 굉장히 멋있어서 여러 사람이 아주 좋아했던 룩입니다. 서재.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이 움직이기도 애드가 됐군요.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깔끔히 정리를 해줍니다. 여기도 있나? 보통 이런 서재에는 읽을 수 있는 오브젝트 책들이 이렇게 있긴 한데 이 동네에는 뭐가 없군요. 뭔가 붉은 십자군에 관련한 그런 일대기나 그런 서적들이 있을 것 같았는데 없어서 아쉽네요. 좀 읽어보려고 했거든요. 대상이 없습니다. 올라가 봅시다. 종탑 안에 뭐가 누가 숨어 있다고 하죠? 로한이었나? 여기서 쐐기도를 사용해야 하는군요.
저 앞에 은빛 차원문이 있습니다. 여길 통해서 이제 은빛 십자군 병력들이 넘어온 게 아닐까. 쐐기도를 사용해 봅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백인 대장들이 넘어왔네요. 아 종탑 위에 올라가려겠지. 너무 빨리 지나가서 너가 있는지 몰랐네. 아마 티르의 선수도원을 함락하고 나면은 아마 이제 레벨 50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 캐릭터도 나와라. 어디냐? 여깄다.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암살자 로안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가 상당히 화려한 보라색을 입고 있고, 그게 이 십자군과는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룩을 입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십자군 던전 간지도 진짜 오래됐네요. 늙은 십자군 수도원이 예전에 아주 인기 있던 그런 던이었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종교 재판관 화이트메인이라고 하는 그 네임드가 아주 와우에 나오는 여러 미인들 중에 하나로 손에 꼽혔던 그런 캐릭터입니다. 지금은 그 히오스의 캐릭터로 나오고 있죠. 아 여기서도 이제 쐐기도를 사용하는 예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병력들을 쉽게 충원해 올 수 있고 이제 이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아, 기도회당 이 건물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대상이 없습니다. 2층에도 뭐가 있나? 아 2층에는 그냥 잔류 병력들이 남아 있고 공격할 수 없습니다. 더 뭐가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대상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수도회당까지 탈환을 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시오? 내부 공략. 우리가 곧 이 수도회당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오. 디르이손 수도원 심층부로 진격할 날이 멀지 않았소. 로안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군. 나도 언젠가 그의 편에 서서 전투에 뛰어들었던 때가 있었지. 그는 붉은 십자군의 사절 자격으로 켈투자드와 전투에서 우리와 함께했던 일도 있었소. 아주 오래전 일이지.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타락의 힘은 사라지고 보이시오. 타락의 힘이 벌써 이 건물에서 사라지고 있소. 성스러운 건물은 언제나 성스러운 힘을 되찾으려고 하지. 로안 같은 악당들이나 나머지 붉은 십자군의 쓰레기들이 억지로 그 힘을 막고 있었을 뿐이고, 이 건물을 탄환했으니 이제 티르의 선수도원 전체를 되찾는 일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금까지 우리의 공격의 결과를 안젤라에게 보고하시오. 그녀는 마을 중심부에서 성당 공격을 지휘하고 있을 것이오. 멋진 모험을 하길 바라. 자 이제 성당까지만 탈환하면 이 티르의 선수도원도 은빛 여명의 것이 됩니다. 이제 이 수도원은 우리 것입니다. 이런 거죠. 반갑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수도회당은 이제 우리 손에 들어왔군요. 전 엘리고르의 능력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도 내가 했다고요. 아 이런 엘리고르와 코펙스가 내가 할 일도 남겨두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 두 사람이 성당에서 벌어지는 전투에 직접 뛰어들지 않게 막는 일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 전투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이제 우리 앞에 남은 건 성당뿐이에요. 붉은 십자군 최후의 전력이 버티고 있는 곳이죠. 성당 안 티르의 손수도원이 쌓아올린 추악한 거짓의 연단 위에는 성전사 벨델마르 경이 앉아있어요. 놈을 탈출시켜도 안되고 자비를 베풀어서도 안돼요. 붉은 십자군의 마지막 찌꺼기는 바로 여기서 사라져야 합니다. 놈을 처치해주세요. 라고 하네요. 성전사 벨델마르 경 처치 쥐새끼처럼이라는 이름의 퀘스트였습니다. 근위병들이 막아서고 있죠.
아지 근위병들이 쓰고 있는 요 투구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예전에 그 붉은 십자군 수도원에서 헤로드라고 하는 전사형 그 네임드가 끼고 있던 그런 투구룩이었죠. 그리고 한쪽 그 당시에 오리지널 때 당시에는 되게 보기 드물었던 한쪽 어깨에만 방어구를 입고 있는 그 어깨 방어구가 한쪽에만 있는 그 헤로드의 어깨 방어구를 드랍하던 그런 몬스터가 끼고 있던 투구를 쓰고 있었네요. 붉은 십자군 대화법사 전 쉽게 처리해주고요. 자, 성당으로 들어가 봅시다. 와우에 나오는 성당은 대부분이 이렇게 비슷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요. 특히나 이 성당 같은 경우는 그 스톰인드 대성당과 같은 디자인입니다. 아, 이제 이곳을 붉은 십자군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은빛 십자군, 은빛 연명에서 이제 여기서 탈환을 하고 나면 아주 좋은 그 은빛 여명의 본거지가 되겠군요. 신발을 신고 아이 다니기 전에 좀 팔아야겠다. 복거기도 많이 있어요. 필요하신 게 있나요? 복거기도 많이 있어요. 필요하신 게 있나요? 코만 때려라. 아이고 이제 대도시에 한번 갔다 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재료 아이템들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소비를 안 하고 있더니 재료를 좀 갔다가 재료 은행에 좀 넣어놔야 될 것 같네요. 혹시나 꿀들이 있군요. 없는 줄 알았더니만 예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체력을 좀 채우고 가죠. 붉은 십자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근데 내 모습도 우리에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거죠. 오, 저 디자인 컬이 양손검이셨네? 성전사 벨델마르경입니다. 얘를 이제 잡고 나면 이 붉은 십자군 티르의 선수도원이 탈환이 되겠죠. 뭐 오늘따라 웬일로 이 뭐냐 저거 트위치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모바일로 아이패드를 통해서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깔끔하게 나오는군요. 좋았습니다. 현재 7분께서 시청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희망의 빛 예배당에서 퀘스트 완료를 해야 되는군요. 어쩐 일이신가요? 켈트 제대의 지배를 벗어나고 리치왕이 몰락을 지켜본 지금 이 희망찬 시기에도 빛의 결사단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 조심하길 바래요. 빛의 결사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를 탈환하고 나서 이제 여기에 은빛 여명의 인원들이 일로 넘어오는 그런 것까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아직 안 나오네요. 희망의 빈 예배당으로 가서 퀘스트 완료를 받아봅시다. 이 정도 거리지만 한번 귀환석을 오랜만에 써보도록 합시다. 왠지 한번 귀환석을 써보고 싶었어요. 요즘 통 저걸 안 써가지고. 와, 시청자 9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루스타프에르테라고 하는 제 얼마 전에 제가 팬아트까지 그렸던 그런 제 캐릭터를 플레이해보고 있습니다. 희망의 빈 예배당입니다. 쥐새끼처럼 그들의 방법론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보여준 결과까지 무시할 수는 없네. 여러 면에서 붉은 십자군의 목표는 숭고했지만 그들의 열정은 너무 지나치게 커지고 말았어. 결국 그들은 증오 때문에 이성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지. 그런 일이 빛의 결사단에서 일어난 일이 없기만을 바랄 뿐이오 라고 합니다. 잘 가겠네. 티르의 손 두 개가 이제 업적이 남았습니다. 스토리 업적이죠 저건. 요 친구들이 따라오는 퀘스트도 이제 플레이를 해봐야겠네요. 저쪽에 그 돼지고리의 수도사인 친구한테 퀘스트 완료를 받아봅시다. 오랫동안 먹을거리 모으기. 있었네. 그 고기 맛에도 익숙해지게 될 걸세 인간. 나도 그랬으니까. 돼지 모신의 가호가 있기를 정말 고맙네 젊은이. 라고 하는군요. 뭘 받으면 좋을까? 제일 비싼 걸 받죠. 치명타 극대화 12. 아, 받아놓는 게 좋겠다. 이거 받은 게. 어이, 장신구가 하나가 없었구나 내가. 만나게 될 거네. 이런 효과가 뭐야? 사용 효과 20분, 에 20초 동안 민첩성이 37만큼 증가합니다. 이거 완전 뭐 드루이드나 수도사들을 위한 뭐 그런 템이군요. 이쯤에서 한번 룩을 정비하고 갑시다. 꼭 맞는 게 있어요. 바돌로미아의 허리띠. 오, 괜찮은 것 같네. 꽤나 이 뭐라고 할까요? 맵핑도 꽤나 고화질이고 괜찮습니다. 저장. 1번은 뭐지? 아, 1번 룩이랬구나. 거의 바뀐 게 없네요. 판금 저랩템이 왜 이렇게 없지? 아 참. 지금 판금 저랩템이 많이 없어가지고 룩변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어깨왕구에 맞춰서 조금씩 바꿔보면 조금 날 수 있겠는데 글쎄요. 어울리는 룩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바지가 지금 예쁜 게 없어가지고 바지가 좀 어울리는 게 없어서 걱정입니다. 신발? 신발도 아 이거 이.. 아 이런 거지같은 룩을 입힐 수는 또 없죠. 장갑도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아 아쉽습니다. 룩이 지금 아쉬워요. 뭔가 예쁜 룩을 지금 만들 수가 없어서 계속 고민 중입니다. 자 이제 북쪽으로 퀘스트들이 이어집니다. 스모키와 붕대, 브라우만의 붕대, 뭐 비십자원의 부른 맹독의 숲, 영원한 안식을 뭐 이런 퀘스트들이 이어집니다. 계속 쭉쭉 진행을 한번 해보죠. 브라우만 재분소. 또 언데드 몹들을 잡아야 하는 뭐 그런 캐인 것 같습니다. 맹독의 숲 스컬지 셔츠 16마리를 잡아오면 되는군요. 전염병 구울도 뭐 구울도 어느새인가 모르게 예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저기가 이제 뭐야 모델링이 업데이트가 되었군요. 죽음의 벤치도 방금 내 공격 맞나 달해나 라면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죠 저 친구들. 공격할 수 없습니다. 오, 냉혹 심장이라고 하는 요 저걸 뭐라고 하죠? 저 몬스터를 무슨 사냥 개목 같은 애가 있네요. 아, 스티븐 브라우만과 함께 있는 거 보니까 스티븐 브라우만이 생전에 이제 사냥꾼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불꽃 성광의 세면을 가진 보호대 사슬이군요. 사슬템을 주네요. 쓸모가 없네요. 대상부터 정해야. 칼날 찔러넣기 캐도 있었군요. 주변에 있는 뭐
주변에 있는 해골들한테 칼날 찔러넣기를 해야 되나 봅니다. 이 무대가 과거에 그 리치왕의 분노 때 이제 죽음의 기사들이 저 멀리에 떠 있는 저 아케루스에서 수련을 마치고 나오는 뭐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스커지 표식이 휘장에 이렇게 휘날리고 있죠. 죽음의 기사들이 원래 리치왕의 수하에 있다가 리치왕이 자신들을 배신한 것을 알고 그 치르게 기사단이라는 기사단을 결성해서 리치왕과 함께 이렇게 갈등각을 세우는 뭐 그런 퀘스트들로 이어지면서 그와 동시에 치르게 기사단이 또 은빛 여명의 저기 희망의 빛 예배당에 있는 은빛 여명의 일원들과 함께 같이 이제 전투를 하는 뭐 그런 퀘스트가 이어졌었습니다. 그 무대가 된 곳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정말 십자군을 위해 싸우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군요. 아무래도 기드윈과 타레나 같은 경우는 계속 어렸을 때부터 저 은빛 십자군이 되기 위해서 계속 수련을 해온 그런 성기사들입니다. 요 동네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 같이 저희와 함께 계속 뭐야 동부역병지대 퀘스트들을 같이 진행했었죠. 아이고 공포다. 오 여기서 보니까 저 멀리에 있는 하늘이 핑크색으로 보이네요. 신기하다. 맹독의 숲까지 왔습니다. 저 멀리에 있는 저 건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그 워크래프트에 나왔던 그 건물이네요. 언데드 건물. 힘든가 봅니다. 천천히 좀 하자고. 예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오, 뭐 이렇게 많냐 애들이. 기가녹스가 애들 됐군요. 얘 잡을 수 있나? 5.9당 도망가. 바로 죽네요. 조심하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청 강하네요. 죽음의 틈. 그래요. 여기가 지금 이제 치르게 기사단인 그 죽음의 기사들이 수련을 하던 곳입니다. 여기서 부활을 하는군요. 오호라. 계속 이케루스였는데 이름이 정확한 이름이 아케루스였군요. 그러네요. 당신은 아직 그 거인과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무턱대고 덤볐다가 까불다가 죽었군요. 가보자. 제 기가 녹수 없겠... 거인 없겠지? 각이 녹수군요? 뭔가
되게 큰 녀석이라 기가녹스일까 했는데 가기녹스라니. 조심해야 겠습니다.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되네요. 저 벤시 말고 내려가면서 잡읍시다. 굳이 여기서 다 잡을 건 없죠. 지금 저 해골에다가 칼을 찔러 넣는 이유는 저 죽어 있는 언데드들, 저 죽어 있는 시체가 다시 움직이지 않게 하도록 뭐 하는 것 같습니다.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저 칼날 찔러 넣기 퀘스트 때문에 여기서 계속 해야겠구만. 쳇. 저게 되었군. 대상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아, 근처에 좀 없나? 뭔가 막 더 잡고 싶지 않은데. 시체가 없군요. 아무래도 저 애들 잡아가면서 해야겠습니다. 아이 귀찮게. 대상이 없습니다. 각인옥수를 잘 피해가면서 해보죠. 요 퀘스트를 끝내고 마무리를 짓고 이제 희망의 빈 예배당으로 돌아가서 아무래도 오늘 방송은 종료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벌써 1시 반이 되고 있군요. 방송을 벌써 2시간이나 한 것 같아요. 하나! 한 개만! 한 마리만 더! 무서운 놈은 살살 잘 피해 갑시다. 어이씨, 저 못 나올 거지? 도망가! 나름의 생... 아, 여기도 있었는데, 씨. 나름의 생존기입니다. 천상의 군마. 군마에 올라타 3초 동안 이동 속도가 100%만큼 증가합니다. 실내 또는 전투 중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기술입니다. 어? 뭐가 남았지? 맹독의수 미교도. 하 귀찮게 또 저기서 또 맹독의수 미교도를 잡아야 되는구만. 괜히 실실 피하고 있었는데 걔네를 또 잡아야 되는 거였네요. 아, 8마리나 잡아야 되네. 몹시 귀찮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이고. 괜한 뻘짓거리를 하다가 지금 왔던 데에 계속 다시 가고 있습니다. 잘하. 어, 얘네는 좀 피해서 해야지 했는데 걔네를 잡는 거였어. 예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세 마리 나왔구만. 한마리만 따로 떨어져 있는 애가 없네. 저주받은 자들의 교단 악랄한 암살자들은 대부분이 주변 머리만 남고 벗겨진 대머리군요. 아, 자라나라. 머리머리 괜히 떨어졌다고 죽을 낙사해서 죽을 뻔했네. 수도원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장 오마리온입니다. 뭘 원하시오? 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났소. 이제 스컬지를 무찌르는 것도 시간 문제라오. 오늘 우리는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룩했소. 또 봅시다. 이걸로 끝이네? 맥스웰 티로서스 경 왕의 명예를 위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돌아오셨군요. 훌륭합니다. 이제 북쪽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번 일과 비슷한 일을 한 번 더 하시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노스데일로 가십시오. 얼라이언스를 하고 하는군요. 이동하는 퀘스트가 있나 봅니다. 아, 여기 은빛 십자군 뭐야, 여기서 지도가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 엄청 크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 여기가 전당이군요. 테레나 선스트라이크에게 퀘스트가 이어집니다. 멀지 않았어. 티로서스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소. 이제 노스데일에서 더 많은 언데드를 처치해야 하오. 기드윈은 다시 전장으로 달려갈 생각에 들떠있지만 아무래도 이번 일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소. 우선 피오나를 만나는 편이 좋겠소. 그녀는 아마 다음 목적지인 동부방벽 경비탑에 도착했을 것이오. 희망의 빈 예배당 북서쪽 가까이에 있는 탑이라오. 그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노스데일 공격 계획을 세워봅시다. 복수는 시작되었소. 피오나를 또 만나러 가는군요. 계속해서 이 은빛 십자군 쪽, 아, 은빛 십자군이 아니라 뭐냐, 여기 동부 역병지대 쪽은 피오나와 퀘스트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스모킬라루, 자네 언데드랑 싸우고 있었지? 브라우아는 찾았나? 좋아 좋아,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사람이군. 아, 여기 자네 몫이네. 또 보자고. 이러고 하면서 퀘스트가 깔끔하게 끝나는군요. 아, 저기 돼지고리의 쪽 퀘스트가 또 있네요. 어서 오게. 적절한 연합. 자네가 식량을 구해준 덕분에 여기서 내가 할 일은 모두 끝났네. 나는 이제 북쪽 역병숲으로 갈 생각이네. 보아하니 자네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군. 내가 길동무가 되어줘도 되게 괜찮겠나?
나는 우선 북서쪽의 동부방벽 경비탑으로 갈 생각이니 함께 갈 생각이 있다면 날 찾아와 주게. 조심히 가시게. 대지 모신의 가호를 비네. 가면 되는구나. 자,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동부방벽 감시탑으로 이동해보죠. 그러고 보니까 티르 선수도원이 좀 찜찜하게 끝났네. 뭐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 게 된 게 아닌 느낌으로 이렇게 끝나가지고. 퀘스트가 진행이 될 거면 거기서 좀 문빛 여명이가 그 거기를 이제 티르 선수도원을 좀 수복하고 이제 거기로 본거지를 옮기는 뭐 그런 걸 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동부방벽 감시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Y번이란다 그리핀부터 찍고요. 디콘 안달이라고 하는 드레나이가 있군요. 줄마사르 이기껍질 부족이 빛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네. 그들은 시체를 먹고 죄를 짓고 선보다 악을 더 중시한다고. 빛을 찬양하지 않는 놈들의 눈을 멀게 하고 지혜롭지 못한 그들에게 종말을 선사해야 하네. 북쪽으로 가서 이끼껍질 부족에게 빛의 정의와 폭풍우 같은 분노를 증명해 보여주게나. 빛의 눈이 놈들의 죄를 보고 분노했으니 이제 자네를 통해 벌을 내리려 하네. 빛의 분노에 대한 상징으로 놈들의 눈썹을 모아오게나. 헐. 믿음을 잃지 마. 눈썹을 어떻게 모아오라는 거지? 자, 우리 일행이 된 백스토리 퀘스트를 줍니다. 지난번에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절 공격하고 강함을 증명했죠. 지그라트 밖으로 자네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해야겠군.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언덕 사이에 있는 동부 방벽 경비탑에는 줄마샤르의 이끼 껍질 부족 수도가 감춰져 있네. 내가 태어난 것도 그곳이고 죽어야 했던 것도 그곳이지. 줄마샤르의 지그라트 우두머리 자리에는 배신자 트레시잔이 앉아있네. 당연히 내 것이어야 했을 자리지만 배신과 사기를 통해 놈들이 빼앗아갔지. 그는 강하지가 않네. 아주 약한 존재야. 줄마샤르에서 다시 만나세. 자네의 힘과 나의 힘을 하나로 합쳐 놈을 처치해버려야겠어. 라고 하는군요. 피곤합니다. 찾으시는 물건 눈빛 십자군의 부름 노스데일.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타레나와 기드윈은 벌써 도착했어요. 타레나는 바로 저쪽에 있고 기드윈은 걔는 지금 기분이 별로 좋지 않나봐요. 아마 탑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군요. 적절한 연합. 수술사와 함께 오셨군요. 그것도 돼지고리의 분과 함께요. 그분을 마차에 어떻게 태워야 할지 전혀 모르겠지만 뭐 방법이 생기겠죠. 램블리 러스 쉐터님 어서오세요. 라고 하는군요. 전 뼛속까지 장사꾼이지요. 자, 그리고 가멜라 크레즐피즈라고 하는 눈빛십자군 고블린이 있습니다. 건틀릿을 주는구만. 도움이 돼서 기뻐요. 뚱뚱보 괴물. 여기서 북서쪽으로 즉 노스데일 서쪽 방면으로 가면 똥똥한 피구름 부덕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을 만날 수 있어요. 먹는 족족 몸뚱이가 커지는 어마어마한 몸집을 자랑하는 놈이죠. 한 번은 그 괴물에게 우리 연대 하나가 전멸한 적도 있었어요. 놈이 당신을 먹어치워도 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꼭 이겨주시기를 바랄게요. 알아. 피고름 구더기는 자신을 잡으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을 잡아먹기로 유명하니까 조심하세요. 누가요? 타레나 선스트라이크입니다. 우리가 노스데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여기서 잠시 기다린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겠소? 게다가 여기 사랑스러운 고블린이 우리 가까운 곳에 스컬지가 있다고 방금 알려줬거든. 자, 보아하니 리치왕이 쓰러진 후 익스라라는 이름의 네르비안 지하군주가 이름을 떨치려 길을 쓰는 모양이요. 이곳 북쪽에 언데드 야영지를 꾸려놓았다고 하오. 물론 알고 있어. 티로서스님께서는 노스데일의 벤시를 우선 처치하라고 하셨겠지만 여기서부터 문제를 처리하고 가는 게 어떻겠소. 여기 온 김에 이 네르비안을 먼저 처치합시다. 라고 하는군요. 네르비안에 또 위협이 죽을... 있습니다.
여기 꼭대기에도 무슨 쾌가 있을 것 같은데. 믿음을 잃지 말게. 헐? 꼬물이라고 하는 구더기 애완동물이 하나가 또 들어왔네요. 꼬물이가 벌써 세 마리째네. 가격은 그리 비싸지 않을 거야. 다이오니스 아카. 꼭대기에도 한번 올라가 보죠. 항상 여기 이런 탑들에는 꼭대기에는 뭔가 퀘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르거스 하이비컨 이 아저씨가 여기 계시군요. 뭐 퀘스트를 주진 않습니다. 나중에 봅시다. 안녕하시오. 조심해서 가시오. 또 북쪽 지역에 아주 여러 가지 퀘스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동부방벽 경비탑에서 오늘은 방송을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피오나의 집마차 일행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드윈과 타레나라고 하는 두 명의 성기사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백스툴이라고 하는 저 트롤 언데드랑 램블릿 어스웨터라고 하는 돼지고리의 주술사도 같이 합류를 했고요. 저 이 탑 위에 있는 이 탑들을 그 정비하고 다니는 우리 아르거스라고 하는 늙은 이제 전사분이 한 분이 또 계시죠. 그분까지 해서 여러 명의 이제 인원들이 피오나의 집마차에 타고 이동을 하는데 저 작은 집마차에 참 여러 명이 타고 있군요. 자, 이렇게 해서 동부역병지대의 퀘스트가 진행이 쭉쭉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목요일 날에는 이제 저희가 그 뭐죠? 시간여행 던전을 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여행 던전을 가야죠. 네, 그때 이제 리치왕의 분노에 있던 그 시간여행 던전들을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저희가 휴방을 할 것 같고요. 네, 매주 수요일은 이제 쉬는 날로 정해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내일은 뭔가 다른 걸 좀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그쵸, 목금 해갖고 이제 우리 시간여행 던전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모두들 저희 형님처럼 훌쩍거리거나 하는 저 감기들 좀 조심하시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모두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47분입니다 늦었네요. 근데 지금까지 봐주시고 계신 여섯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모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큰고명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안녕. 안녕.